아, 청년. 아니, 이제. 어련하시겠어요? 네. 그래서요. 그 김연아 선수의 사진이 제 옆에 어느 날 붙더라고요. 오. 이 친구는 왜 내 옆에 붙어 있는 거야? 이렇게 물어봤더니. 감히. 요번에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. 오. 오, 제가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. 그래도 내 옆에는 아니지. 내 옆에는 아니지. 혹시 이건 아니지. 아, 근데 한 정확하게 한 6개월 후. 아, 제가 이 친구 옆에 있는 게 너무 바람스러워요. 예. 빨리 뛰어서 뛰어서요. 김진아 선수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? 예. 연아야, 요번 키스 앤 크라이 때문에 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지만 내가 또 선배이기도 하잖아. 근데 뭐 나는 그런 건 상관없어. 나는 지금 스피드 선수가 아니라 피겨 선수야. 점수만 많이 줬으면 좋겠어. 아, 너무 잘하신다. 앞으로 그러면 이기혁 선수에게 점수 많이 주실 거예요? 김연아 선수. 네?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 네. 잘 들으셨습니까? 네, 들었어요. 안녕하세요, 선배님. 안녕하세요, 연아 씨. 이기혁 선배에게 밥 먹었어? 라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기혁 선배가 되게 섭섭했대요. 저 아까 듣고 있었거든요. 예. 예. 제가 언제 밥 먹었어? 이랬어요? 말씀하세요. 기억 안 나신다고 그러잖아요. 예. 저 친구가 기억이 안 나면 없었던 일인 겁니다. 우리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심장 시청자 여러분, 김연아입니다. 먼저 평창 네,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먼저 그 전화 연결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니에요. 제가 거기 갔어야 되는데. 그러면 오세요. 그럼 네. 다다음 주에 녹화 때 오세요 그러면. 한때 김연아 선수의 별명이 강심장이었는데 네. 최근에는 또 국보 소녀라는 별명이 생겼더라고요. 예. 개인적으로 별명이 강심장이 좋습니까? 국보 소녀가 좋습니까? 강심장이요. 왜요? 강심장이니까요. 야. 재미 없다. 키스 앤 크라이 우리 가족분들이 다 나와 계시거든요. 예. 네. 최종 누가 1등을 할 것 같습니까? 네, 솔직히 처음 경합했을 때는 김명만 씨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비교할 수 없이 다 비슷비슷하시고 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. 하면 할수록 헷갈려요. 김연아 씨도 만약에 커플을 한다면 아, 네. 스타분들 중에 누구랑 한번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까? 여기 뭐 멋진 뭐 태기 씨도 나와 계시고요. 저는 강호동입니다. 혼자 하세요. 혼자 하시겠다. 예. 죄송합니다.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. 네. 국민의 씨라고 불리시는 유재석 씨, 그리고 강호동 씨, 네? 신동엽 씨와 모두 호흡을, 예, 해보셨는데. 네. 신동엽 그래서... 씨였어요. 네? 신동엽 씨 스타일인데요. 신동엽 씨. 네. 떨어지기가 무섭네. 본인도 안 하고 말씀하셨는데. 야, 뭐... 사실은 저도 스포츠맨 출신입니다. 네. 어... 운동 소름의 사이거든요. 네. 말장난식으로 깐족대는 거 좋아하거든요. 신동엽 씨가 제격이에요. 아, 네. 1박 2일하고 동시간대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. 저 그러네요. 1박 2일 가끔 거슬릴 때가 있습니까? 네. 예.